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과정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 안으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결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이든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당신은 자신의 재정, 건강, 직업, 사업, 사역 혹은 삶의 어떤 분야에서도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상황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의사를 찾아가거나 당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빛과 지혜가 자신 안에서 빠르게 솟아나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자신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다음 단계들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당신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빛과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을 때는 깊은 속으로부터 신성한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지혜와 신성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주어지는 그 지혜와 인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신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번 저 높은 보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리에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좌정했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신성하고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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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주어졌고 내게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며 내게 교회를 주셨고 성도들과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기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해답이 없다고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방황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며 낙심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빛을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오히려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롭고 탁월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이해의 눈은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 가운데 행하며 내 삶은 오직 위로만 앞으로만 갑니다. 내가 성령님의 빛과 인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이해의 눈은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 가운데 행하며 내 삶은 오직 위로만 앞으로만 갑니다. 내가 성령님의 빛과 인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